어제 속초 한 달살이 이사를 와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커튼이 없어서인지 설레서인지 어제 꾸민다고 좀 꾸몄는데 여기는 한 달살이 목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여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고 문이라고 이것저것. 그래서 한달 동안 사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대표님들이 짐도 날라주시고 오늘부터 아침에 수영 가요. 바닷길 따라서 조깅 한 다음에 그리고 8시에 수영이 잡혀 있는데 오늘 상황으로 봐서 1시간 더 당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어떤 거를 마실까요? 속초 왔으니까 우선 속초. 대표일 것 같아서 우선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양이 너무 많아. 혼자 다못 먹어.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저를 응용한다 느꼈음. 이거 바닷가 가서 마시려고 가는 중. 안 잘라고 했는데 속초 아이가 10시에 꺼지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수기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수영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 역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불 꺼지면은 가려고 그 전까지는 수영하고 가야지. 근데 속초에는 절대 안 타. 혼자서 하면 민망하지. 오늘 심심할 듯. 역시 오늘 목요일인데 사람이 좀 많아. 주말에는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는 이거를 마저 바닷가 앞에 앉아서 먹고 속초아이가 꺼지면 나도 귀가 역시나 내가 좋아하는 저 조형물엔 사람들이 있군. 아예 자리를 잡았네. 이건 정말 돌아가지 않아도 속초의 속장 명물 조명. 여기 이렇게 큰 무대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속초시에서 주관해서 유명한 가수들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여기서 버스킹? 근데 오늘 달이 진짜 음흉한데 고프로가 야간에 찍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실험상 실험도 할겸 나왔습니다. 아 바다 앞에 사람들 많아. 근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조명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진짜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고요. 다른 데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건 좋은데 누가 오나 그런 무서워서. 아 이어폰 못 갖다. 비싼데 아니 그렇다.
반지 빨개라도 가지고 있고. 여기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주머니. 여기 앉자. 몰라. 엉덩이 털면 되지. 보인다. 약간에 어떻게 찍힐지 진짜 궁금하다.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도 많고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속초의 수영장 좋음. 조명을 켜야 되나? 근데 조명 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셀카를. 지금 몇 시지? 지금. 왜 또 문제야? 8시 51분인데 10시에 정확하게 꺼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있다 봐야지. 다 흔들리네. 흔들렸어요? 너무 흔들리네. 찍을라. 셀카. 나 저기서 안 나온다. 와, 여기 좋다. 여기? 지금 별이 별 없음. 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여행 왔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셀카나 찍어야지. 아니 동영상이. 됐어? 찍어줄 사람이 없는 라는 셀카로. 아. 귀신같이 나왔어. 여행 왔을 때도 10시에 불 꺼졌으니까 10시에 불 꺼지면 나도 귀가해야지. 오늘 날씨가 흐려서 별이 안 보여서 별을 만듦. 오늘 재밌었어.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아직 피곤하진 않은데.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고 편해서 진짜 안전함. 속초 해수욕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깔개 가지고 올걸. 아, 이 가방 안에 뭐 들어가면 괜찮은데? 약간 속초 맥주는 조금 보통 맥주보다는 센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편집하기 힘들어. 아직 9시 조금 넘어서 시간이 좀 있어서 저기를 한번 걸어가 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기를 안 걸어갔더라고. 가볼까? 그리고 이 분들 약간 취하신 힘이 많아. 행복을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귀찮은 냄새가 나. 뭔지 모르겠어. 도망가야지. 속초에 대한
지금은 9시, 밤 9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기를 안 가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다 바보인 바다 뷰 아파트. 여름밤 지금 딱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손겸의 여름밤 검색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앗! 밤바다도 만들어야겠다. 중간에 뚜두 가는 데가 없어서 돌아가야 한 이쪽에서 결이 없어. 오늘 흐렸어요. 앞으로 갈 곳이 많습니다. 바다 앞에서 회도 먹어야 하고 또 현지인의 추천받은 수영 선생님이 추천해준 연포탕도 먹어야 되고. 이쪽으로 쭉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아까도 방송했어요. 쭉쭉 쓰지 말라고. 말 잘 들읍시다. 저기 걸어가야겠다. 아, 저기 거기지. 소락대교랑 금강대교. 낮에 걸었다. 밤에도 한번 걸어봐야겠네요. 완전. 뭐야. 여기 데이트길인가? 사랑나무도 있어. 와 진짜 좋다. 약간 이쪽은 부산하고 비슷한 곳도 있긴 한데 부산도 좋아하지만 숙소를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나무가 있고 사랑 사랑 날씨가 많이 덥고서 이 조형물은 산호초의 환상적 꿈과 물고기의 역동적 희망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귓가에 전해주는 소라를 환상화한 것으로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사랑을 잉태한 모든 것들이 저 밝은 태양의 의지에 충실한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에게 일일이 전달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언약은 저 태양이 불길을 거두고 이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영원할 것이니 다시금 새롭게 사랑을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되게 심각해. 심각하고 비장해. 모든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지만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만든 노래가 보슴도치 사랑하자 우리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야, 좋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셨나? 근데 꽃게가 왜 다른 데랑 다르게 좀 옆으로 돼 있네? 좋아. 남들과 다르네.
무조건 집게말을 위로 들 필요는 없잖아.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 못 가요. 저 보니까 문장도 있어. 사실 제가 바다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금지라고 써있어. 이거 바다를 형상화해 있네. 파도랑 나사리랑 조개랑 나름 신경 썼어. 예뻐요. 너무 속초 정말 아름다운. 카메라 끄니까 꺼짐. 10시 조금 넘으니까 역시 10시 맞았습니다. 이제 저도 들어갑니다. 안녕.